여기는 서울 을지로 입구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다동 먹자골목을 찾았습니다. 을지로 노포 산불 등심인데요. 사회 자리 있어요? 자리가 없대요. 감사합니다. 자리가 없어. 간만에 맘 잡고 온지라 기다렸습니다. 20분 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단일 메뉴의 작고 허름한 식당. 하지만 가격은 럭셔리합니다. 낮에는 된장찌개만 팔고 저녁에는 한우 등심만 팝니다. 가격은 된장찌개 1인당 10,000원, 등심 1인분 40,000원. 된장찌개 가격이 사악하다고 투덜대면서도 또다시 찾게 되는 한우 등심집입니다. 등심 나왔습니다. 얇게 썰은 냉동 등심입니다. 을지로 산불 등심에 한우 등심. 을지로 직장인들의 특권이라 불리는 한우 등심. 숯불에 구워 먹는 한우 등심. 이 집에 대한 맛 평가는 워낙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따로 평가하진 않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눈으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곁들인 반찬도 단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반찬들. 요즘 많이 나오는 와사비, 명이나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기 있는 비결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질 좋은 고기로 승부하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런 시골틱한 분위기가 크게 한몫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숟가락도 안 주셔서 동치미를 그냥 마셔야 됩니다. 아우, 결자 기근하네. 야, 야, 떡심부터 하나 딱 먹어야지. 맛있다. 이제부터 멘트 없이 굳고 쭉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혼자 계신 분도 많을 텐데 많이 죄송합니다. 오, 소리 좋고. 올해 노동량으로 따지면 그 승진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희망이 좀 생기고 그렇다고 뭐 될 것 같지는 않았는데.
등심보다 더 맛있다는 된장찌개에 나왔습니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된장찌개라는데 밥 하나 시켰는데 둘로 나눠주셨고 겉절이도 나왔습니다. 아담한 뚝배기의 된장찌개. 색깔이 진하고 빨간 게 마치 육개장 같습니다. 좀 더 보글보글 끓여야 더 맛있을 것 같아 기다렸습니다. 작지만 내용이 푸짐했습니다. 고추장 맛이 많이 나네. 아니, 저런 먹은 것 같아. 제가요? 아우. 내가 왔는데. 아, 왜 그러세요? 아니야. 아니, 화합이 필요한 거
같아요. 많이 안 돼요. 양상도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사이다, 사이다. 아, 그런데요? 아무도 없어. 안 돼요.